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감리입니다. 감리는 감독과 관리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보시게 되면 법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를 한번 나누어 볼수 있는데, 전자정보법에 의거해서 제3자의 종합적인 점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감사, 오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이때 알파는 감독, 품질 보증, 그리고 자문의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감리의 목적은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안전성을 말하게 됩니다. 안정성과 안전성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이때 안전성은 보안성이나 중거성의 개념을 말하게 됩니다. 감리 대상은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말하게 되고, 방법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감리는 크게 두 가지 법령에 기반을 두는데, 전자정보법과 전자정보법 시행령, 그리고 고시로는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의 고시를 따르게 됩니다. 가이드나 지침으로는 발주 가이드, 수행 가이드, 그리고 과업 이행 점검 가이드가 있는데, 실제 111회 시험 문제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감리의 유형은 크게 단계적 감리와 상주 감리로 분류를 할수 있고, 단계적 감리는 정기 감리, 라고도 하고, 3단계 감리와 2단계 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계 감리는 요구 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하게 되고, 이중 요구 정의 단계를 뺀 설계 종료 단계, 2단계 감리는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단계 감리가 의무화가 되어져 있지만, 2단계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비가 20억 미만 혹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단계 감리가 아닌 2단계 감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누락된 요구 정의 단계에는 발주자가 직접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러한 감리, 그리고 PMO에 대한 비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감리는 의무화 대상이고, PMO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사항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각각의 법 조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주감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하는 역할이 PMO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감리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라든가 입장이나 혹은 법적인 그런 기반 사항들이 분명 PMO와는 다른 점이 존재를 합니다. 감리가 의무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정보화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5억 이상이다. 그러면 의무감리 대상입니다. 5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품질의 시스템의 특성, 혹 대국민 서비스거나 민원 서비스 혹은 다수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1억 미만이 아니다. 즉,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1억 의무감리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축 사업이 5억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고, 5억은 안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지면서 1억 이상이면 의무감리 대상입니다. 이런 특성은 가지는데, 1억이 안 되는 경우, 1억 미만인, 1억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감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 이런 특성을 가지지 않는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감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져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또 제외를 하게 되고, 필요가 하다 그러한 ITS나 ISP나 운영유지보수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감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5억이라는 기준, 1억이라는 기준, 그리고 특성으로서 이런 두 가지, 그리고 필요성으로서 이세 가지 사업의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리는
전자정보법 시행령에서 그 정의한 7가지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감리 스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단계 감리다 그러면은 감리 계약을 우선 체결을 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두 스텝에 걸쳐서 감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3단계 감리라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스텝 2번에서 7번을 3번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감리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에 근거해서 감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는 것을 현장 감리,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행하는 것이 예비조사, 그리고 현장 감리에서 끝난 결과를 가지고서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제로 하고 감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암기를 위해서 한번 보시면 감리 착수 회의를 하고 실제 감리를 수행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 종료 회의를 하고 이 보고서를 통보합니다. 다시 3번, 5번, 4번, 6번 이렇게 묶어서 한번 외워보시면 착수회의를 하고 종료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감리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서를 통보하는 이런 절차로 현장 감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과 그리고 통보하는 것으로써 스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감리 기준은 6, 7, 8, 그리고 8입니다. 6조, 7조, 8조에 1, 1, 1, 요렇게 8, 9, 10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8, 9, 10에 4로 요렇게 감리 기준이 외우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 현장, 그리고 시정 조치 3단계에 대해서 각각 공식적인 문서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공공 프로젝트다 보니 공무원이 오가게 되는데, 그때 감리 계획서나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 같이 공적인 문서들에 대해서 공문이 오가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이세 가지 보고서가 공적인 문서다 보니까 물어보는 빈도가 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지금 최신의 프레임워크는 버전 3.0이고 아직까지 4.0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축을 가지고서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형, 영역, 그리고 감리 관점, 점검 기준입니다. 점검 프레임워크 3.0을 보시게 되면, 일단 유형은 EA, ISP, SD, 그리고 OPMA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섯 가지 스텝에 DB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개발 사업 같은 데 들어가셔서 DB 구축을 하신다고 했을 때 DB는 EDB 구축이 아니고 여기 개발 사업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뭐냐면 지금은 좀 수행이 잘안 되고 있는데 옛날에 한참 그 정보화가 덜 돼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데이터화를 할때 수행했던 사업들로 근래에는 수행되고 있는 형태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EA, 그리고 ISP, SD를 해서 OPMA까지 이런 순서로 일단 다섯 개를 외워주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에 내용이 하나 더 있구나. 이게 옛날 프레임워크라서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은 다 하나씩만 있는데 이렇게 개발 사업의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방법론에 따라서 나뉜 겁니다. 위쪽에는 구조적 그리고 정보공학 방법론이고 밑에는 O 그리고 CBD 방법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각 시점별로 이제 내려가 보시면 시스템 아키텍처나 응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적인 관점에서 감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이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직육면체, 육각형이 아니고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직육면체가 내부적으로 총 46칸으로 나누어져서
6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리 영역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관리가 전반적으로 다 수행이 되고, 품질 보증은 EA, IS, 그리고 SD에서만 수행이 되게 됩니다. EA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IS도 업무, 기술, 정보 학약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개발은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 그리고 아키텍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시험 운영과 운영 준비가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에는 관련 키워드가 ITSM과 ITIL입니다. 서비스 서포트랑 서비스 딜리버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지보수는 쪼개지는 거 없이 그냥 유지보수 이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의 관점 그리고 점검 기준을 보시게 되면 절차 산출물 성과인데, 저희들이 잘 아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인풋의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아웃풋이 된다고 쳤을 때, 인풋은 시스템마다 다 다르고 사업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절차가 괜찮은지, 그리고 산출물이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이 성과가 괜찮은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감리의 관점을 가지고서 수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